이 숫자는요, 그 사람의 성격, 성품을 말하거든요. 이런 우리가 명리에서 갑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목의 성격을 가졌어요. 그건 의미할 때 제가 장단점을 말씀해 드릴게요. 자, 1이란 숫자 의미, 우리가 개를 뽑았죠, 아까. 첫 간에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태생수.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다음에 두 번째 칸은 그 해, 후춘수라 합니다. 세운, 쉽게 말해서 세운. 후춘수가 들어갔는데 그 후춘수는 계속 변합니다. 만약에 올해 2022년도에 내가 1번이면 2023년도에는 2번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또 1년을 살아갑니다. 그럼 2023년은 또 내가 3번이라는 숫자를 가져갑니다. 그럼 계속 1년마다 변합니다. 9년 동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12가 왔다. 이것이 매화역수의 일수리의 처음 시작인데 이 숫자, 이 후천적인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숫자의 의미가 보면 시생이라 하는데 새로운 시자입니다. 새로운 시자, 시생. 기인, 동업자, 긍정적으로 할 때입니다. 좋은 말로. 만약 합의됐거나 형충파에 온전히 안 들어갔을 때 그것을 긍정적이라 합니다. 예를 그것을 우리가 안 깨지는 달, 보통 매화육수에서는 여러분도 좀 더 해가시면 알겠지만 포옹들을 그려갖고 형충파해가 될 때는 무조건 짝표부터 칩니다. 그러면 그것이 깨진다? 안 깨진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들어갑니다. 깨지는 달을 형충파해 원진이 걸린 달을 말합니다. 그것이 전혀 안 들어갔고 형충파해가 안 들어갔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또 오행도 봅니다. 다 생을 해주면 그때는 새로운 일, 동업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새로운 동업자, 또 내가 결혼도 할 수 있고 나한테 좋은 기인이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기인, 새로운 동업자가. 이것은 전부 다 생을 해줄 때입니다. 여기서 기인, 동업자, 이성, 결혼, 만남,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연애, 임신도 됩니다. 새로운 만남. 그러면 이제는 거기 때는 이 반대겠죠. 모든 일을 하지 마라. 뭐 결혼을 했으면 이혼하겠죠. 별거하겠죠. 뭐 새로운 만남이 있으면 이별하고 임신이 됐으면 형충파에 걸렸으면 옆에 숫자도 보고 또 옆에도 형충파가 있나 없나 나를 생하냐 안 생하냐 그것을 봤을 때 또 나를 생하자고 나를 극한다. 응? 형충파에 온전히 걸렸다 하면 임신된 사람이 유산이 되죠. 결혼도 파혼이 되고 이혼되고 모든 것이 안 된다. 그 생의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그게 됩니다. 모든 숫자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외워야 될 거는 그냥 생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건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죠? 아, 1번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 시작할 시니까 새로운 일, 임신, 결혼, 결혼을 하니까 임신이 되죠. 기인, 그러면 이제 그게 된다. 형충파의 원진이 있다. 그게 된다. 그것은 이 세운입니다. 세운에서 보고 합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두 번째. 세운이. 여기서 이렇게 그걸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서 1년 12달. 개포국도 12개가 다 움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형충파의 원진이 걸렸으면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신이니까 평생 1번, 1월달, 2월달 평생 깨집니다. 평생 깨집니다. 그렇다고 평생 죽죽을 운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 깨지는 달이지만, 만약에 이 재물 같은 운이나 좋은 운 들어왔을 때, 큰 돈이든지 부동산이든지, 그런 운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 숫자가 나를 생을 해주면은 반감은 됩니다. 좋은 운이 흐릅니다. 매화육수는 그런 식으로 흐른다는 것을 지금 수리수 의미하면서 제가 대충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거기 되면은 무조건 반대죠. 고소고발 당하고 새로운 일이 잘못돼갖고 고소고발 당하고 하여튼 생만 반대로 생각하시면 그게 됩니다. 이렇게 행정파에서 깨지는 걸 극한다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살아있고 또 오행을 봐서
합의되고 하는 것을 생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1번은 새로운 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만남, 연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또 간목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죠. 1번의 숫자가 가진 사람은 이제부터는 수리의 의미, 수리의 의미는 교재를 보십시오. 수리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성격은 어떤 거? 앞에 있는 것. 태생수. 조금 전에 생각 그걸 한다 하는 것은 새로운 일. 일에서 그 해에 한 해 운, 후천수를 말하는 거고, 수리의 의미는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나의 태생수. 만약에 내가 1번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여기서 다 더하고 나머지가 1이라 1번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하면 1에 대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2가 놓으면 또 2번에 대한 그 사람의 성품. 이해되시겠죠? 네. 예. 그 제가 여기서 이 교재는 나중에 읽어보시고 제가 장점과 단점을 꼽았으니까 그것만 말씀해 드릴게요. 중요한 것을. 그 또 일술의 사람은요, 우리 타로에서 마술사하고 똑같이 보면 됩니다. 갑목의 성격이고 일을 벌리기만 했지 마무리를 못해요. 아주 단점이에요. 벌리기만 하고. 그리고 중도에서 포기를 잘해요. 그래서 좌절하는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장점을 말씀해 드릴게요. 일술이 있는 사람들 인덕이 많다. 인덕 참 많아요. 주위에서 많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다 받지를 못하죠. 주위에서 도와주는 대로 자꾸만 실패한다? 왜 일이 안 될까? 그건 본인의 성격이에요. 벌리기만 하고. 도와주니까 잘 될 줄 알고 계속 체인점도 10개씩 막 3개씩 4개씩 하다가 쫄딱 망한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빨리빨리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대신에 일술이는 독립심이 엄청 강하고 리더십이 좋아요. 우리가 숫자 1이죠. 숫자는 1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제일 리더, 그러니까 리더라는 말이에요. 숫자의 리더. 지도자의 기질이 있다. 장점은 이거예요. 일술이는. 아주 간단하죠. 이 모든 교재의 의미가 다 여기 있어요. 자, 동지심이 강하다. 리더심이 강하다. 자존심이 강하다. 인덕이 많다. 좋은 건 다 가졌잖아요. 이 단점은요. 아까 말했죠. 힘들게 달성한 일을 중간에 포기를 잘해요. 끝까지 맺지를 못해요. 끝까지 맺으면은 아마 끝까지 갈 건데, 아, 조금 안 되면, 아, 손 놓자. 내 사업을 접자. 그리고 직장을 때려치우자. 그리고 일술이는 직장인으로서는 좀 못해요. 사업가 기질은 있어요. 그래도 이 대다수 막 100% 중간에 포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 성격 따라 틀려요. 또 일술이가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상관에 예쁨을 많이 받고 진급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교재에서 매화육수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럴 수 있다. 그죠? 그런 거는 그 특성이니까. 그래서 인내심이 부족하죠. 인내심 부족. 단점은 인내심 부족. 시작은 좋으나 끝맺음은 약하다. 그리고 이것이 장점과 단점이에요. 일순위는 크게 장점도 많이 없고 단점도 많이 없고 무조건 시작한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그걸 할 때는 배신자가 되죠. 나를 파멸로 이끄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일순위는 또 도화살이에요. 그 적었어요. 일순위는 보면 1, 6, 7, 8 도화인데 지금 일순위니까 1만 말할게요. 일순위는 도화입니다. 남녀 불문하고 남과 여가 다 도화기가 있습니다. 일순위는. 그리고 매화육수에서는요, 자기의 일주가 양간인 사람은요, 남성적입니다. 남녀를 포함해서. 또 일주가 음간일 경우는 여성적입니다. 남자라도 여성적입니다. 이거 명리에서도 그렇죠. 이거 매화육수는 특히 더 그렇게 성격이 나타나는 겁니다.